자, 이제 다들 들어오셨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간단히 이제 요 강의를 할 텐데요. 제가 제목을 불안, 분노, 폭력 대처법이라고 붙여봤는데, 사실 뭐 불안, 분노, 폭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수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뭐 활성기 증상도 문제지만, 사실은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고 나면 훨씬 더 자주 빈번히 이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이 이런 늘 평상시에 바닥에 깔려 있는 이런 문제들이죠. 불안, 분노, 폭력, 기타 등등의 부수 증상들의 문제인데요. 자, 이제 이 그림도 이전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 또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떤 걱정거리 뭐냐라고 했을 때 주요 증상도 문제가 되지만 또 부수 증상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주요 증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감별 진단에 필요한 증상이 주요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수 증상이라고 하게 되면 주요 증상 이외의 증상들인데 예로서 불면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분노, 우울, 외로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수 증상이죠.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로는 예를 들자면 약물 부작용이다 또는 가족 갈등, 왕따 피해, 사회적 고립, 또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에 따른 문제들,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 처우에 따른 불쾌감, 그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문제들. 그리고 기타 뭐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삶에 걱정거리가 되는 일들 또는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병이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병도 활성기 때에 가족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게 되니까 우리는 흔히 활성기 증상에 1차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이제 활성기 증상, 그러니까 주요 증상이라고 활성기 증상, 활성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병의 주요 증상들이 확 드러나는 그 시기가 이제 활성기죠. 그랬을 때에 주요 증상이라 하면 뭐 우리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다섯 가지 주요 증상이죠. 그러니까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또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주요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걸쳐서 나타나면 그걸 우리는 조현병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주요 증상을 또 다른 말로 정신병 증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섯 가지, 그러니까 조현병의 다섯 가지 주요 증상을 우리가 정신병 증상이라 해요.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단은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나타날 때 이제 그걸 조현병이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이 다섯 가지 정신병 증상은 조현병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장애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울증에서도 예를 들어 조증 시기에 되게 되면은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와해된 언어라든지 와해된 행동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나타날 수 있고 한 것이죠. 그다음에 뭐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심한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심한 우울 상태에서는 망상이라든지 환각 같은 거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또뭐 전혀 관계없다. 하여튼 치매 같은 경우에도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런 거다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상들, 아무튼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이제 주요 증상인데 이 주요 증상이 확 두드러져서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가 활성기라고 하고요. 조현병의 경우에는 그런 방금 이야기한 그런 증상이 두드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울증의 경우에는 조증 증상이 확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든지 또는 우울증 증상이 확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를 이제 조울증의 활성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흔히 이 주요 증상 때문에 가족분들이 화들짝 놀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지만 주요 증상은 결국 약을 먹고 또 안정을 취해주고 하게 되면은 보통은 뭐한 3, 4개월 만에 가라앉는다든지 좀 오래 가도 뭐한 6개월, 아주 오래 가면 한 1년 가면 좀 가라앉는다든지 주요 증상은 어찌됐건 계속 약을 먹고 치료를 받다가 보면은 일정 시점이 되면 좀 가라앉아서 좀뭐 주요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좀 약한 정도로 계속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활성기에 급한 불을 끄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은 흔히 눈에 띄는 게이 부스 증상이죠. 이 부스 증상은 이 활성기 시기에도 부스 증상은 물론 보이죠. 활성기 시기에도 망상, 환각, 또 와야 되는 행동, 음성 증상, 그리고 조증 증상, 우울증 증상 이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활성기 때에도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폭력도 나오고 별의별 게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주요 증상은 아니지만 흔히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동반되어서 더불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부스 증상이라 하죠. 그래서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부스 증상들이 예를 들어 수면 장애든 불안이든 우울이든 또는 분노든 충동 조절 장애든 등등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걸 이제 다루어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증상을 우리가 대할 때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연기와 불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다들 증상에 화들짝 놀래서 증상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없애야 되는 것은 증상 자체가 아니라 증상을 가져오는 그 원인이죠.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것이고, 또는 우울해지는 것이고, 화가 나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망상이 생기고, 등등. 뭔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떤 갈등,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될때 점점 해서 여러 가지 부수 증상도 나타나고 주요 증상도 나타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조건 증상을 없애려고만 하는 그 태도를 지녀선 안 되고 그 증상을 잘 추적하면은 원인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가 날 때에 연기가 어디서 나나 하고 연기를 쫓아서 들어가면 거기에 불난 자리가 있는 것과 이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망상을 횡설수설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때그 이야기를 잘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가 나오는 것이고, 환청도 마찬가지로 막 엉뚱한 소리들을 할 때, 그 환청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는 걸잘 기록하고 잘 들어보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막 불안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그 불안한 마음을 잘 이야기해봐라 라고 해서 그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대할 때 단지 증상을 없애는 데만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는
증상을 가져오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없애줘야지 되는 것이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불과 연기의 비유에 따르자면 뭐에 해당되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땔감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이 불이 난 데에다가 자꾸 땔감을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 줘야 되고, 요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의 원인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 에 따라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취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환경적인 스트레스 자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대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증상을 보인다, 뭔가 발병을 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는 뇌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 뇌의 취약성, 그러니까 이 뇌의 취약성을 보완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한다, 잠을 푹 자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자극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스트레스 자극이 뭔지를 찾아내서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하거나 경감시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본인의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처 기술 그리고 사회적 지지,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주고 해서 증상이 경감을, 그래서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입각해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대처를 해서 증상이 경감이 되고 나면 그다음 반드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 활성기에 급한 불을 끄고 나면 회복기가 되게 되면은 미해결 과제, 이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는 사실은 전구기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활성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활성기 증상을 가져오는 것이고,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고 나도 여전히 전구기 때 가지고 있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는 흔히 보면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죠. 인생살이에서의 문제인데, 그중에서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이제 볼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증상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증상의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서 없애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해서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수박으로 흔히 비유를 하는데요. 수박이 보면 겉모습이 다르고 속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증상도 그렇다는 게, 우리들의 겉으로 보이는 증상의 모습하고 그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경험의 세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상을 대할 때 항상 당사자가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자, 우리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쓰는 책이 우리가 DSM-5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런 책에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 진단을 내리고 당사자의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고 하는데, 이런 책에 기술된 모습은 겉모습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릴 되고 증상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의 모습만을 가지고 평가해서 이걸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지식만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표면적인 문제와 진짜 문제, 또 전문가의 관점과 당사자의 관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죠. 지금 당사자가 어느 첩첩산중에선가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길을 잃어서 어느 골짜기에선가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어느 골짜기에 있는 어느 동굴 속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거기에서 있는데, 그러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입장에서 당사자의 막그 소리가 들리는데,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흔하다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이리로 와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빨리 이렇게 해야지.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리로 와라 하는 이 말은 너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지. 너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이리로 와라 해봐야 당사자가 지 힘으로 이리로 와지지를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약을 먹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튼 이 당사자들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가 어느 골짜기 어느 동굴 속에 갇혀 있는지 내가 거기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가 있는 데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 손을 붙들고 같이 데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요걸 제가 비유해서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의 어떤 망상적인 이야기라면, 망상을 이야기하면 그 망상을 주의 깊게 들어라. 끈기 있게 들어라. 그랬을 때에 그가 어떤 그 망상이 도대체 어떤 망상인지 그 스토리를 내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가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현실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당사자들은 현실 세계에 한발 걸치고, 그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 자신만의 공상의 세계, 자신만의 망상의 세계에 또 다른 한 발을 걸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양쪽을 들락날락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사자를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그의 이 망상의 세계, 이 그의 공상의 세계, 그의 상상의 세계를 내가 이해할 때만이 그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망상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 환청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 횡설수설하는 말도 잘 들어보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막 불안해서 이야기할 때잘 들어보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심하게 화를 내서 욕을 하고 막 하는 것도 잘 들어보다 보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알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당사자의 그 분노의 출발점, 불안의 출발점, 망상의 출발점,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그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와 그 속이 다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와 그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증상의 겉과 속. 그래서 제가 수박의 겉과 속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기와 불의 비유를 들어서 증상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연기만 흩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연기 없애는데 급급하면 안 됩니다. 연기 흩뿌리는데 급급하면 안 됩니다. 불이 난 데를 찾아서 불을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말도 앞에 했던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불이 난 지점이 어디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활성기 증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과 연기처럼 이런 것이고, 부수 증상도 마찬가지로 불과 연기처럼 이런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불씨가 되는, 불이 난 곳에 해당하는 그게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기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데, 자, 이제 활성기 증상 말고, 이제 부수 증상. 다양한 부수 증상들이 있는데, 부수 증상들 중에는 매우 심각한 부수 증상들이 있어요. 매우 심각한 부수 증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우 흔한
부수 증상들도 있고, 우선 심각한 부수 증상부터 이야기하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흔히 발병 또는 재발이 임박했다는 징후인 부수 증상들이에요. 그 중에 자, 일단 뒤에 거 먼저 이야기하자면 감각 경험의 변화가 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부수 증상이에요. 우리가 감각 경험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원래 내가 살면서 느낀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는데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오감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대처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감각이 원래하고 다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리가 원래의 내가 듣던 소리보다는 엄청 크게 들린다, 날카롭게 들린다. 빛은 엄청 밝게 느껴진다. 엄청 밝게 느껴진다. 색은 엄청 진하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깊이 지각이 엄청나게 원래의 느끼던 깊이 지각보다 엄청나게 깊게 느껴진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후각적으로도 원래에 잘못 맞던 어떤 냄새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느껴진다.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뭔가 음식이 내가 원래 먹던 음식의 맛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음식의 맛이 난다. 또 촉각적으로도 뭔가 감각 자극이 되게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흔히 보면 이 감각 자극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각 자극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보다 훨씬 크게, 예민하게, 강하게 감각들이 느껴지는 것. 또 하나가 감각 자극이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이게, 이런 감각 경험의 변화가 매우 심하게 되면은 비현실감이라고 해서 디리얼리제이션, 영어로. 그 다음에 또 디퍼스널리제이션에서 비 개인화, 비현실감, 또 비개인화, 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전에 내가 살던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고 세상이 완전히 낯설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현실감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느낄 때 이전에 느끼던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기가 낯선 존재처럼 느껴지는 이거를 디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인화 증상이라고 우리가 이인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디퍼스널리제이션이죠. 그런 것들은 이거 감각 경험에 질적인 변화가 매우 클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소리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걸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가 마치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너무 굽이쳐서 넘어 들어오는 걸 보는 것처럼 바람이 뭔가 이렇게 넘어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거를 보듯이 소리가 이렇게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는 걸 내 눈으로 소리를 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경험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감각 경험의 변화가 흔히 전구기 때 흔히 전체 우리 조현병을 기준으로 볼때 전체 조현병 당사자의 80% 정도에서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본격적으로 활성기 증상이 오기 전에 이런 뭔가 감각 경험의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하거든요.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이게 특히 조현병에서 이런 감각 경험의 변화는 심하게 나타나고 조울증에서도 이런 발병 전에 본격적인 활성기 이전에 감각 경험의 변화가 오기도 하죠. 조현병에서는 이게 많이 와요. 그래서 감각 경험의 변화가 올 때는 아 이게
뭔가 발병이 임박했다는 소리구나 라고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빨리 조치를 취한다면 아직까지 활성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서 약을 복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가라앉죠. 가라앉고, 그리고 또 심리 상담을 시작한다든지 하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약물 복용, 심리 상담과 같은 거를 통해서 가라앉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 시도를 한다. 흔히 활성기가 임박했을 때, 활성기 때에도 자살 시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활성기가 임박했을 때 자살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한다면 이건 심각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살은 자살 사고가 있고 자살 시도가 있는데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다라고 해서 전부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정말 뭐 자살하고 싶다라고 입에 달고 사는 애들도 있죠. 그거는 내가 힘들다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내가 끔찍하게 힘들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 표현을 그냥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죽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거를 잘 이야기를 들어봐줘야 돼요. 우리는 흔히 보면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애초부터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괜히 더 심해질까봐 안 물어보는 시기 경우들이 많고, 근데 물어봐야 돼요. 자세히 물어봐야 되고, 자세히 들어봐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살에 대해서도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표현을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라고 해서 실컷짜기 이야기를 할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걸다 물어봐야 돼요. 죽고 싶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죽을 건지도 생각해봤나? 라고 해서 목매달아 죽을 건지, 약 먹고 죽을 건지, 높은 데서 뛰어내려 죽을 건지, 자동차에 뛰어들 건지, 뭐, 어떤 식으로 죽을 건지도 생각해 봤는지를 잘 물어서 들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어떤 식으로 죽을 거다라는 거를 생각해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거를 위한 준비를 뭔가를 하고 있나라고도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뛰어내려 죽을 거다면 뛰어내릴 장소에 답사를 가봤나? 한강에서 뛰어내려 죽을 거다 그러면 한강에 어디서 뛰어내리면 좋을지 한번 가보기는 했나라든지 어느 산에서 뛰어내릴 거다 그 산에 가봤나? 아파트 옥상에 뛰어내릴 거다 옥상에 올라가 봤나? 이런 거다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죽을 건지 그 다음에 죽기 위해서 뭐 미리 그렇게 답사를 한다든지 또는 약을 사 모은다든지 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거를 물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죽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나 언제 몇월 며칠 날 죽겠다라든지 등등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혹시 하고 있나 뭐 예를 들어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하고 화해를 한다든지 전부 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러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든지 뭔가 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자살 시도를 했다 뭐 어디선가 뛰어내렸다 어디선가 하면은 이건 무조건 이거는 정신과 병원에 일단 기본 한달 이상 입원을 시켜야지 돼요. 입원을 시켜야 되고 한달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하죠. 자살 시도를 했는 경우에는 한달 가지고 부족하고 두 달, 세 달은 최소한 입원시켜서 또 깊이 있는 면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큰 문제가 뭐냐면 자살 시도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면 물에 뛰어내렸다가 건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다음 응급처치만 하고는 바로 퇴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약 먹어서 죽으려고 약을 먹으면 병원에 실려가면 위세척만 하고는 그 다음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흔히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자살 시도를 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신과에 입원시켜야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정신과에 입원시켜서 최소가 한 달이고 아니면 두 달에 바람직하기로는 두 달에서 세달 정도는 정신과에 입원을 시켜둬야 돼요. 그러면서 면담을 깊이 있는 면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 시작해야 되고 등등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심한 폭력이 나올 때 이때에도 이거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하는 거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부모한테 막 욕하고 화내고 하는 말로 하는 거는 이거는
허용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라. 라고 해서 고름 짜주는 거다. 해서 전부 다 이야기하라고 쭉쭉 고름 짜주는 거라 생각하고, 다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밖으로 끄집어내게끔,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셔야지 되는데, 말로 표현을 험악하게 하고 욕하고 하는 건 그렇게 하면 된다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하는 거는 잘 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때는 무조건 경청해야지 되고 잘 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때에도 두 가지인데, 말로 막 화를 낼 때는 그때는 일단 잘 들어주고, 무조건 쑥쑥 다 이야기해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루나 이틀 지나면 반드시 왜 그렇게 화를 냈었는지, 하고 싶었는 이야기가 뭔지 물어봐주고, 이두 가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두 가지를 해주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화가 차차 풀리고 다루어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것도 흔히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화를 막, 본인이 화를 막낼 때에는 화를 내지 말아라고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고 화를 못 내게 하려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흔히 보면은.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화내고 나서 지나고 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거를 다시 왜 그렇게 화를 냈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왜? 이거 물어보면 또 화낼까봐 겁이 나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셔야 되고 또 화내면 또 실컷 화내게 내버려 두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물어보고 또 화내면 또 실컷 들어주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이걸 하셔야 돼요. 화낼 때에는 실컷 화내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반드시 왜 그렇게 화가 심하게 났었는지,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를 물어봐 주셔야 되고. 요거를 하면 이 언어폭력은 다룰 수 있어요. 말로 화내는 건 다루어질 수 있는데. 신체폭력은 언어폭력과는 차원이 달라요. 신체폭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볍게는 컵 하나 집어 던지는 것부터. 컵을 집어 던진다. 또는 핸드폰을 집어 던진다. 또는 뭐 전화기. 저 뭐죠? 책상에 의자를, 때려서 의자를 부러뜨린다, 등등. 손으로 쳐서 갖다가 유리창을 깨뜨린다, 거울을 깨뜨린다, 등등. 기물파손. 그러니까, 기물파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실제로 이제 때리는, 부모를 때린다, 또는 길 가던 사람을 때린다, 사람을 때리는, 요렇게 있는데, 자, 이게 기물파손이든 신체폭력이든 간에 이건 무조건 하고 강제로 입원을 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폭력이 나왔다면 폭력은 무조건 112에 신고하고, 그러니까 그 기물파손이든 또는 신체적인 폭력이든, 그러니까 상해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하고 112에 신고해야 되고 경찰의 입회하에 입원을 시켜야 돼요. 강제로 입원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해나가야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 중에 이게 마음이 아파서 이때 강제로 입원을 못 시키는 부모님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하여튼 그 기물파손이든 신체폭력이든 간에 이거는 입원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신체폭력이 나올 때는 가족을 때렸다. 무조건 입원시켜야 돼. 가족 때리면 바로바로 입원시키셔야 돼요. 몇 번만 이거를 반복하면 나중에는 감히 폭력 행사를 못해요. 폭력만 행사했다면 바로 입원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의 입원은 단지 치료로서의 입원만이 아니고 그때 입원이라고 하는 거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처벌로서의 의미가 있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교도소 갈래? 아니면 정신병원 들어갈래? 해서 이렇게 입원시키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체적인 폭력은 일체 행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걸 허용해 주는 순간에는 이후로 점점 심해진다. 가족들이 애를 감당을 못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살 시도나 또는 이런 심한 폭력, 특히 신체 폭력이 심하게 나올 때 이럴 때에는 이거는 반드시 응급 입원을 시키셔야 된다.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을 시키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감각 경험의 변화, 자살 시도, 심한 폭력. 이거, 요세 가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지금
자칫하면 지금 발병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진지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습관의 붕괴. 흔히 보면 이제 수면 습관의 붕괴가 이거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조금 다른데요.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까지 잠을 안 잔다 등등 하게 되면은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조현병에서는 오래 못 버텨요. 불과 한주 내지 두 주만 제때 잠안 자고 계속 밤샘을 한다거나 새벽까지는 늦게까지 박자. 물론 이제 새벽까지 늦게까지 있더라도 나중에 하루 종일 낮밤 바뀌어서 자면은 뭐 그때야 괜찮지만 잠을 적게 자게 되면은 잠을 예를 들어서 우리 조현병인 친구들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 타겠다고 시험 기간에 되면은 막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번에 재발해요. 그래서 수면 습관이 붕괴가 되는데 우리 흔히 보면 조현병인 경우에는 잠을 적게 자고는 얼마 못 버티고 바로 재발을 해요. 수면 습관이 붕괴된 채로 오래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조울증은 수면 습관이 붕괴되고도 오랫동안 잘 버티거든요. 예를 들어 낮밤이 바뀌고 또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지나치게 적게 자거나 하면서도 들쭉날쭉하면서도 이걸 오랜 기간 동안 뭐 6개월, 1년도 이 붕괴된 수면 습관을 지닌 채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수면 습관의 붕괴가 우리가 사람이 무너질 때, 안 좋아질 때 나타나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인이거든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인이 수면 습관이 붕괴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불안해하는 거, 요렇게 시작이 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어요. 이 수면 습관이. 그래서 이 수면 습관이 붕괴가 될때 우리는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되고, 아, 이게 뭔가 지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시작점에서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문제가 수면 습관의 붕괴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문제들이 뭐냐면 불안. 수면 습관의 붕괴와 불안이 거의 같이 동시에 와요. 그래서 이제 불안 그리고 수면 장애 이게 거의 동시에 오는데 읽어보자면 불안은 예민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공포. 그다음 평가에 민감하고 의심, 피해의식, 대인관계 깊이, 선악 이분법적 사고, 주지화 관념화, 강박사고, 강박행동. 그다음 수면 장애는 수면 습관의 붕괴, 잠을 못 이룬다, 쉽게 잠이 깬다, 얕은 수면, 밤낮이 바뀐다. 그래서 요 불안해하고 수면 습관이 붕괴되고 하는 요 때가 보면 흔히 동물적인 차원에서 볼때 경계 반응이에요. 경계 반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주변에 뭔가 위험하다라고 느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는 요런 거죠. 혹시 주변에 맹수가 나타났나 하고 초식 동물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던 행동을 멈추고 딱 이렇게 하는 요게 경계 반응이거든요. 딱 긴장되고 하면서 사방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그것처럼 사람들이 딱 긴장되고 타인의 반응, 다른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에 민감하고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를 딱 잡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요런 것들이죠. 요게 사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리가 뭔가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가 뭔가 삶이 불안정해지고 안 좋아지면서 또는 제 표현으로 따지자면 선순환으로 가던 삶이 악순환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딱 시작되는 장면이 불안과 수면 습관의 붕괴 요거거든요. 요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런 시기가 한동안 계속되면 이 한동안이라고 하는 건한뭐 이게 이제 불안하고 경계 반응을 쫑긋해서 하면서 뭔가 아 요게 문제구나 해서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해서 해결해내면 좋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6개월, 1년 불안한 상태로 계속 지내면서 해결은 안 되고 점점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흔히 우울이 나타나거나 분노나 폭력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 저하, 자존감 저하, 열등감을 느끼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허세를 부리는 식으로도 되고 또 무기력, 회피, 은둔, 고립, 활동 저하가 되고 이때는 수면, 우울에서의 수면 장애는 과수면, 지나치게 많이 자는, 물론 우울도 초기 단계에는 잠을 잘못 자는 양상을 보이다가 후기 단계로 가게 되면 잠을 많이 자는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 쪽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 반응을 보이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편으로는 우울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분노 폭력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폭력은 모든 종류의 분노와 폭력은 분노 폭력이라고 하는 건 충동 조절 장애에 공격성이 덧붙여지는 모든 종류의 분노와 폭력에는 충동 조절 장애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공격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이걸 남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은 이 공격이 자기를 향하는 거고, 분노와 폭력은 이 공격이 타인을 향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동조절 장애와 공격성이 같이 겹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의 분노 폭력으로는 짜증내는 거, 신경질 내는 거, 안절부절해하는 거, 초조해하는 것, 또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 그런 것들이요. 중간 단계에서는 언어 폭력, 욕설하고 하는 것. 가장 높은 단계가 기물파손, 신체적인 폭행.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안하고 수면 장애를 보이고 하던 게 나중에 우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분노 폭력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안될 때에 그럼 나중에 활성기 증상이 나타나는. 활성기 증상을 보이게 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충동조절 장애도 흔히 오는 부수장애인데 특히 조울증에서 충동조절 장애가 흔히 오죠. 조현병에서도 충동조절 장애는 흔히 와요. 흔히 오는데 특히나 조울증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이 충동조절 장애는 예를 들어 즉흥적인 의사결정, 돈 사고, 또 이성 문제, 각종 중독 행동,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등등 있는데 이게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건 충동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자 불안해하고 뭔가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맞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불안해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거를 자 우울로 가기도 하고 분노로 가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내 나름대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충동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때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불안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법이죠. 우리가, 이 불안한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충동 조절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또 하나의 대처 전략이죠.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뭔가 제어되지 않는 불안을 제어하려고 하는 제어되지 않는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 그런 노력이 강박증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강박증은 크게 봐서는 강박사고가 있고, 강박행동이 있고, 이건 생각이 계속 같은 생각이, 내가 그 생각을 안 할라 해도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그것이 강박행동, 그 행동을 안 할라 해도 계속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강박행동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수증상에 보면 흔히 불안, 그다음 수면장애, 우울, 분노, 폭력, 충동 조절 장애, 강박증 등의 이런 이제 부수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뒤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요 하나하나의 부수 증상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날이 제가 준비가 좀 되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말은 앞에 했고요.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이야기를 했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삶의 중심짜리 이야기도 오늘 앞에 했었고요. 증상의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도 앞에 했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수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쭉 공부했던 게 보면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해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의 핵심, 망상 환청 대처법, 와해 증상 대처법, 음성 증상 대처법,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에 대한 대처법 해서 쭉 다루었고, 오늘 또 부수 증상에 대한 이야기, 부수 증상, 불안, 분노, 폭력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어 왔고요. 이제 다음 달, 3월 달에는 주로 집중적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해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가면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수용과 지원의 방법 등등 이런 내용을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 증상 관리, 특히 이 조울증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로써 증상 관리, 또 조울증 관리, 조울증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했고, 다음번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3월 2일 토요일이네요. 그럼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